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프로이드아트 9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해야죠.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뽕뽕.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오른쪽으로 바이올렛, 그리고 번트시나 핑크, 레드, 프레시안 블루,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스카이 블루, 오렌지, 라이트 그린. 또 셀 활성제는 프레시안 블루 남색이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코팅지죠. 코팅지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밀대 사용하는 네 코팅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귀지압봉 뽕뽕 이렇게 막 그릴 때 사용하는데 보조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 뭐가 많이 묻었네요. 깨끗이 좀 털고. 예, 캔버스 사이즈는 여기 있습니다. 6F 캔버스 40.9 곱하기 31.8cm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물감으로 블랙 캔버스 사용하면서 블랙 물감으로 네,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노르기꽃 네, 믿음입니다. 영어로 드럼. 네, 그래서 여기에 노루귀꽃의 형태를 네, 미리 스케치해 놨습니다. 밑그림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에너지로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영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루귀꽃을 그리면서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립니다. 좋은 공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글로 먼저 믿음의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루귀꽃이 핑크입니다. 그래서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 믿음 이렇게 여기다 써요. 믿음 믿음. 예, 예쁘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Draw. 레드로 쓰겠습니다. 레드 비슷하죠? 예. 예,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